얘는 여기서 있냐, 왜 또? 기다려봐. 사람 얼굴을 보자마자 도망가려고 하지 마. 아니, 지금 타이밍이 나쁜 것 같아서. 제국 유격수랑 공화국 유격수랑 친목을 다지는 시간 같구만. 아니,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야. 지금 오전 중에 너희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던 참이었거든. 같이 설명해주면 빠르게 정리될 거야.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지. 딱한 잔이라면 어울려주겠어. 커피 한 잔? 그쪽에 앉으려고? 뭐, 피는 예쁘니까 이해해. 아니, 이쪽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니까 그렇지. 딱히 별 뜻은 없어. 농담이야. 뭐, 아니에스 씨와 다른 도수들을 고용한 시점에서 여러모로 수상하지만. 뭐, 많이 고용이 되긴 했네. 그건 어쩔 수 없다 했잖아. 난 오히려 혼자인 게더 편하다고. 수상쩍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안 보여도 되니까? 내 나름의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 특별히 수상쩍은 건 없다고. 그럼 왜 나를 피하는 건데? 아니,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불편해라. 사랑 싸움에 휘말렸네. 그런 건 아닌데, 꿀선한 모습을 보였네. 오히려 더 이야기해봐. 검의 처녀의 사랑에 빠진 모습도 신선하거든. 놀리는데 그냥. 진에게 듣긴 했지만 너희들 정말 사이가 좋구나. 특별히 그런 건 그냥 소꿉 친구일 뿐이야. 단지 그뿐이라고. 그래, 그렇지. 둘의 관계가 점점 더 신경 쓰이지만 이 담은 내가 직접 알아내야겠어. 나로서는 즐거움이 하나 늘었네. 나참 얕볼 수 없는 녀석이 또 늘어났잖아. 전 아기 고양이도 그렇고 왜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지는 건지. 그 아이와 아는 사이야?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길든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나 보군. 뭐, 그 아이의 지금의 가족을 생각하면 당연하잖아. 그렇지, 리벨에서 제일 유명한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적폐 집안.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평범한 학생이야. 이쪽에서 간섭할 생각은 없는데. 어떠려나, 부동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듯한데. 정말로 이제 내게 일을 맡길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장기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 우수한 협력자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분하긴 하지만 그 말대로야. 치. 진짜 커피 한잔 먹고 가는 건가? 잘 먹었다. 오늘은 이쯤에서 실례하지.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 나중에 또 부탁할게. 마음이 내킨다면? 아니면 일레인과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 아니거든. 피. 더 놀리면 화내겠네. 아무튼 안녕. 어차피 금방 만날 것 같지만. 일레인이랑 같이 자주 만나게 되려나?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군. 얜또 영화 보러 와 있는 건가? 오늘은 영화 보려고. 괜찮으면 같이 봐줄까? 시꺼먼 남자들이라 좀 그렇겠지만. 반이냐? 아니, 생각할 게 있어서 들른 것뿐이야. 이번 살바드 영화제는 어쩐지 무슨 일이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지된 영화제 대신 이목이 모인 데다 이번에 또 협박장이 오다니. 정말 선거신을 소개해 주셨군. 그래, 너라면 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 안심해. 소개한 이상 셀버드에서의 4SPG도 이쪽에서 준비해 둘 테니. 저거를 읽을 때 포스프리거나 해야 되나, 그냥 4SPG라 해야 되나, 매번 헷갈리네 그냥. 그거 고맙군. 그건 그렇고, 저런 인기 여배우와 아는 사이일 줄이야. 역시 엘리트 기적은 그래. 조금 인연이 있어서 알게 된 것뿐이야. 그렇게까지 잘 아는 사이도 아니라고.
다만 니나 편리는 제법 대단한 인물이었지 않아? 그래, 저렇게 젊은데 톱 여배우잖아. 외모도 그렇지만 연기도 최고겠지. 인기나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너도 알고 있잖아? 니나 아마 세간의 이미지보다도 훨씬 의지가 굳고 강해. 그건 그래. 그녀의 출신 등등 여러 가지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마리엘인가 이건? 딩고 씨 이런 곳에 계셨군요. 드디어 찾아냈어요. 잘 뛴다. 마리엘이냐? 제법 널 따르는 모양이네. 당신은 뒷세계겠어. 또 딩고 씨와 함께 있다니. 설마 둘은 평범한 관계가 아닌 건가요? 뭘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냐? 바보냐? 실례되는 말씀을 좀 걱정이 된 것뿐인데. 그것보다도 딩고 씨, 슬슬 알려주세요. 전부터 쫓고 있던 기사라는 건 대체 뭔가요? 너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전에 이야기했다만, 애초에 다른 잡지의 기자에게 알려줄 이유는 없잖아. 아까까지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설마 이 사람에겐 괜찮고 저에겐 알려줄 수 없다는 건가요? 뭐야, 질투야? 왜 이쪽으로 물똥이 튀는 거냐고. 아, 영화관에 오셨다는 건 설마 영화제 관련된 기사인가요? 그건... 아, 그러고 보니 딩고,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고 했지? 어차피 난 이제부터 좀 용건이 있어서 말이야. 같이 보자고 해주는데 미안하지만 혼자 봐야겠네. 혼자서 보는 건 쓸쓸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건가요? 그럼 제가 같이 볼게요. 마침 시간도 있으니까요. 야, 반. 가끔은 귀여운 후배와 놀아주는 것도 괜찮잖아. 그럼 둘이서 잘 놀라고. 이건 또 뭐야? 이건 리버사이드에서 차 한잔 어떠세요? 하여간 여전히 사람을 마구 부려먹는군. 이왕 초대받았으니 가볼까? 차 한잔. 맞네, 차 한잔. 雨 止んでよかったわね. 明日はいい天気になりそうだし. 그러게, 비그쳤네. 그래, 예보에선 남동쪽은 쾌청하대. 그런데 밤늦게 돌아다녀도 돼? 후배겐 돌아가라고 한 주제에. 미마와리요, 미마와리. 대학생이 모토 세토노 소코오 조사스루. 하여간 오랜만이네, 전직 아기 고양이. 아니, 렌 브라이트라 불러야 하나? 그 이름도 낯선다모노네. 렌 브라이트. 오시사시부리네, 스프리간산. 하루から 고관류학에 가요っているのだけど, 아이사츠니 伺うべきだったかしら. 아니, 전우레인과의 관계는 그 정도가 적당하겠지. 특히 넌 사무소를 열기 전에 제 몫을 못하던 시절의 손님이었으니까. 묘하게 스쳐 지나간 듯한 기분도 들지만, 부정의원과 건달자식 사건이라거나. 부정의원 건달자식... 아하. 역시 裏で 動いてたのね. 기자さんの 話で 으스으스 기づいてたけど. 아노 켄데 생徒会長 になっちゃったけど. 마마 타노시쿠 やらせてもらっているわ. 이건 그거지. 시작의 궤적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 그거 다행이네. 처음 만났던 게 5년 전 마이스터의 속이었던가. 그땐 박스에 추적을 뿌리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지. 허허. 독립국 소동 후엔 할아버지의 이사까지 도와줬고, 뭐 그 할아버지에겐 개인적인 빚도 있었으니까.
사연 있는 애들을 돌봐달라고 떠넘긴 적도 있었고 말이야. 설마 이제 와서 그런 담례 받을 줄은 몰랐다만. 터보 차저 말이지. 마음에 들어? 실은 나와 친구도 설계에 약간이지만 협력했거든. 친구는 티타겠지? 그랬어? 묘하게 요즘 최신 기술이 잔뜩 투입되었다 싶었더니 발타가 망가뜨려서 울상이라고 들었으니까 옛 동료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하여간 그나저나 역시 결사도 꽤 무력해지지 않았어? 너도 표함해서 요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나간 모양이던데. 뭐 넌 그렇다 쳐도 위험한 인연은 더는 사양이야. 그것도 인덕 아닐까? 유유상종이라고도 하니까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네. 난 선량한 시민이라고 무시무시한 소리 하지마. 넋두린 그렇다 치고 당신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은 꽤 많던데. 그쪽에 유능하고 멋지지만 정말 무서운 언니라거나. 키리카? 사스가니 오네에선와 또끈이 하즈카시이 도시다케도. 채, 성가시게 됐네. 제 시간에 왔네. 바쁠 텐데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 기니시나이데. 조도 쇼요데 데테키타 츠이데데 마을카라. 르네 쪽에 소문은 전부터 들었어. 태도에 변홍화나 되는 사람이 진심으로 기척을 지우는 건 어른스럽지 않지만. 고멘나사이. 키리카로 우란. CID 통합 분석실 실장의 키리카 로란요. 하지메마시테. 해결 사무소 소장 반 아크라이도산. と言っても あまり初対面という気はしないわね. 뭐, 그 녀석한테 이것저것 들었으니까. それと 2년 전의 裏での顛末も 含めてね. 글쎄, 무슨 소린지. 준비한 보람이 있었네. 나원 4년 만이려나? 다시 한번 잘 부탁할게, 로우란 실장. 4년 만이면 하늘의 궤적 그땐가? 나야말로 입장은 달라도 당신하고 대립할 이유도 없어.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사람도 포함해서. 그래, 틀림없는 다가오야라는 건가? 요정 언니도 부를까 싶었지만. 待たせたな 키리카. 대워요에 こいつは... 이번엔 하우의 멤버들이 싸그리 모이고 있네. 늦잖아 진. 오랜만에 식사인데 여전히 칠칠치 못하네. 스마, 急な 이라이가 入ってな. 난とか 이소이데 片付けたんだが. 니시ても 아크라이도니 오마에산마데 이르다. 진씨도 오랜만이네. 통신으로 몇 번인가 얘기를 나눴지만 직접 만나는 건 1년 만이지. 아, 아이츠라노 결혼식 이라이다나. 시카시 렌, 마타 데카크 났다나. 오토데 네무라사레타 6년 마에가 나츠카시이제. 하그 얘기를 끊임없이 꺼내주네. 뭐 난 알아들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긴 하네. 그런 일도 있었지. 어디부터 딴 줄 걸어야 할지. 그것도 포함해서 인연이니까. 그렇군. 웬일로 상황이 괜찮아 싶었더니 내가 덤이었군. 적당히 나이도 먹었으니까 돌아지지 마. 사고로 한 잔 살게. 그런데 입장이 다른데도 당신들은 동문의 티가 팍팍 나네.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만 나 같은 걸 하청을 쓸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이쪽도 비가 와서 아슬아슬하거든. 한동안은 좀 참아줘.
거기다 당신의 인맥과 운명은 심상치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 사형 등도 포함해서 말이야. 이건 발토역이고. 마침 그런 얘기를 하던 참이었어. 무엇에도 물들지 않은 앞면과 뒷면의 연결고리, 아니 특이점 같은 사람이지. 그래, 무언가를 재빨리 찾는 데 매우 안성맞춤이니까. 시끄러, 사람 무슨 시험지인 것처럼 떠대긴. 말해두지만 야윈늑대나 차오 정도는 아니어도 당신들 전원 성가신 분이야. 뭐 그건 무정 못하겠네. 슬슬 시간인데 어쩔래. 일단 가긴 예약해뒀는데. 물론 같이 갈 거야. 다거에도 친했으니까.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쌀바다에서도 조심하도록 해. 빠이. 이놈이고 저놈이고 죄다 남의 스케줄을 당연하던 듯이 파악하고 앉아선. 단지 뭐 아무래도 길드하고는 완전히 연기하는 것도 아닌 모양이네. 친숙하긴 하지만 언니네와는 달리 유격사도 아니니까. 에스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때론 협력하고 지혜 빌려줄 뿐이야. 리벨과 크로스벨에 있는 사람들. 요즘엔 이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냐? 그러면 랜도 돌아갈게. 통금을 어기는 것도 그러니까. 내일부터 4일간 아무쪼록 아니에스를 부탁할게. 그래, 맡겨둬. 그건 그렇고 1인칭 돌아온 거 아니냐? 레인이라고 했지 방금.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서 방심했나봐. 어엿한 레이디로선 아직 멀었나 보네. 뭐 가끔은 괜찮지 않을까. 어. 손이 막 올라가네. 5년 전 오마에선은 마요이 사마요이 마크때다. 俺は ちょうど 修行を終えて この仕事を手探りで始めたくらいで 少しの間かくまい アドバイスはしたが 何かをしてやれたわけじゃねえ。 だがお前さんは自分の手で絆を 大切なものを手に入れたんだろ。 もう迷い猫、子猫じゃねえ。 十分一人前のレディだろ。 そのレディ相手に この扱いはどうかと思うけど。 おっと。 それと何もできなかったというのは さすがに過小評価が過ぎるわね。 レンにしても 噂の昔馴染さんにしても 助手さんたちや もちろん私の大切な後輩にしても。 あなたの手はあなたが思っている以上に人を導き引き上げ背を押しているはずよ。そいつはま、そういった己のカルマをあなたは一度自覚すべきでしょうね。そうすればさっきみたいな迂闊な扱いも喜んで受け入れてあげるわ。 今度こそ私はこれでおやすみなさい裏解決屋さん。ああ、おやすみだ。一人前どころの話じゃねえな。どこまででかくなるんだか。たべ、ま、これも何かの縁か。助手ども同様見守らせてもらうかね。